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오전 잘들 쉬고 계시죠? 여기시전이야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하고 공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현재 2 2 0일은한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네.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네, 요즘, 어, 계속해서 엔비디아 얘기가 많죠. 자, 파트는 이 짝씩 막 시작됐다. 어디까지? 예, 오늘 이 파동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거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저도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거의 끝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파티 시작이 됐다? 글쎄요. 네, 글쎄요. 퀘션입니다. 퀘션. 퀘스천. 네, 그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아, 참고 좀 하시고요. 아, 들어가시기 전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은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 축소가 너무나 명확해요. 유동성 확대 축소, 확대가 됐다가 지금 3개월쯤 머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e t 뭐 f 승인 이슈 이렇게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3월 중순경이 고점을 못 넘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동성이 지금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유동성 관점에서 보면 거의 끝에 와 있다. 지금 3개월째 고점이죠. 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예, 얘가 출발이 1990년대 출발이었어요. 이때 상장이 됐는지 예, 1990년 정확하게 2월입니다. 그때 몇달러였냐면0.0 0.08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오르기 시작하죠. 자, 1차 이륙입니다. 쭉 오르다가 갑자기 조정이 들어오죠. 예, 네, 그때 첫 번째 조정이 1994년입니다. 예, 네, 그래서 몇 달러였냐면, 이때가 2.26달러. 자, 조정 들어와서 상당한 겁니다. 엄청난 상승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다시, 자, 1차, 자, 1 6 조정, 네, 안 내려왔으니까, 저점까지. 자, 그 다음에 2차 1 6입니다 이게 3파죠. 자, 3파 갑니다. 네, 3파 가다가, 예, 또, 조정이 들어오죠. 자, 파동을 말씀을 드리면, 자, 1파, 2파, 자, 3파, 지금 4파 조정 들어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1, 2, 3, 4.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 파이널을 보시겠습니다. 자, 조정이 들어왔죠. 그러면, 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이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죠. 살벌하죠. 네, 살벌합니다. 예, 엄청 올라가죠. 예.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가 이때를 잘 보십시오. 이때 20%, 여기가 20%.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계속해서 올라갈 듯 하다가, 지금 20%, 20%, 조정 20%, 예, 그 다음에 또 20%, 16%까지 갔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아, 좀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돌림 네50% 돌렸죠 그죠 50%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자 조정이 들어오죠 이렇게 자 그럼 몇 %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면 자 보이시나요 네 얘도 한50% 정도 되돌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폭등 자 보이시죠 네. 이게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봉이 커지죠. 네. 그래서 이때가 고점이 2000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상승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990년에 1차 조정 50%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5파 연장 파동에서 고점. 그래서 10년간의 상승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네, 보, 보이시는 대로 엄청난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0년 네, 3월, 2000년 4월, 은봉이10% 짜리가 떴어요. 엄청난 변동성이죠. 그래서 왜 꼬리가 달렸냐? 네, 더갈 거라고 생각한 저가 매수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어요? 세력들은 팔기 시작했는데 눈치 못 채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몇 퍼센트? 17%, 20% 가까이 폭락. 그 다음에 반발매수가 들어옵니다.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못 넘는 상태에서 다시 폭락. 20%. 네. 그래서, 둘, 넷, 여섯, 7개월 만에 살바란 폭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얼마 내려갔어요? 거의 저점까지 90%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스코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는요. 현재 위치를 보시면, 예, 여기 고점 회복 못했죠.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요, 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자, 시스코 중견 회사인데 내려가고 있죠. 자, 이런 사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를 보시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보시면, 네, 어, 얘도 출발이 몇 달러였냐면, 어, 0.4 달러, 0.5 달러 정도 됐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보시면 자, 이때가 일어난 거죠. 이때. 그래서 제가 이 파동의 일, 1차 점을 2.45 달러로 보고 예. 첫 번째 조정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얘가 출발이 언제냐? 2004년입니다. 다시 2004년, 2004년 1.45달러 자, 일 파, 2파 조정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저점을 안 깨는 이 상황에서 자, 그다음에 네. 자, 그다음에 3파, 그다음에 4파 조정. 네. 그다음에 지금 파이널 몇파 5파를 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똑같죠? 지금 상황 흐름이 그래서 2004년부터 여기 여기부터라고 보면 2008년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년 동안 상승한 거예요? 예. 네. 20년 동안 상승. 얘는 아까 시스코는 10년 동안 상승이고요. 얘는 20년 동안 상승이에요. 20년 동안 20년 동안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그러면 자 요거 자 1차 지금 이렇게 분석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자 거의 50% 살짝 내려갔다 61.8% 부근 잘 보세요. 예그 네. 다음에 4파 3파 4파 자 얼마죠? 여기 보시면 네. 자, 그래서, 얘는, 오, 엄청난 조정이 들어왔네요. 61.8%에서 71.8%. 마지막 파이널 오파 자, 그러면, 자, 시스코를 예를 들면, 이게 어서 멈출지 몰라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아, 한 달, 두달더 갈지, 몇 달을 더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어디 경로를 따르고 있죠? 자, 이게 시스코처럼 90%, 80% 빠진다는 얘기는, 네, 145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예. 요거, 그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거, 그대로. 자, 지금, 어, 경로가 거의 똑같죠. 엔비디아랑. 그러면, 어, 지금 뭐 실적이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와갖고, 뭐, 이렇게 드랄 떠는데, 예, 그거는, 어,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여기서부터 보시면, 어, 24%, 그 다음에, 28%, 여기 14%, 살짝 조정, 지금 얼마? 23%. 자, 시스코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20%, 20%, 살짝 조정, 조정도 아니네. 예, 그 다음에 20%, 16%. 지금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요거. 한달더갈 수도 있다, 조금. 음. 광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뭐에 대한? 네, 이거에 대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일어나는 버블 붕괴라고 하죠 얘는 10년 동안의 상승이고 얘는 20년 동안의 상승입니다 에 설마 AI 붐인데 버블이 붕괴될까? 네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에이, 내가 AI를 이쯤 샀어요 아 엔비디아를 그러면 지금 진짜 땡큐죠 땡큐 이런 땡큐가 없죠 몇 달러? 에이, 103, 150달러 정도 샀는데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에이, 수십 배가 올랐죠? 네 해피한 거죠 그런데 아, 이게 더갈 거라고 내가 확신을 해서 여기서 들어갔어요. 한, 한 달, 한10% 20% 오르다가 폭락을 했어요. 요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예,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눈가리가 뒤집히면 여기서 몰빵을 합니다. 전재산 다 때려 박아요. 갈 거라는 확신을 들고. 그래서 이런 말에 현혹이 되는 거죠. 막 시작됐다. 예. 그건 각자 몫이죠. 네. 예. 유동성은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시스코를 보니까 진짜 위험하네 오파동 끝이네 네. 전 세계 유일한 파동 분석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앞으로 10년 갈지 20년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시스코 얘를딱 보니까 네. 주가도 회복을 못 했어요 이 버블 붕괴 이후에 네. 그럼 여기 물린 사람들은요 회복 못하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근처 와도 못 팔아요 몇년 지났어요? 네. 2002년 지금 얼마에? 2001년, 20년 지났는데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런 얘는 약간 얘가 수시, 수십 수백 가지예요. 버블 붕괴 이후에 예. 그러면 지금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면 <laughs> 야 이거 어, 계속 갈 건데 내 재산 몰빵을 해야지. 예. 각자 취향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RSI 지금 현재 87에 여기가 3파고점 현재 얼마냐면 RSI 84 현재 얼마? 84입니다. 다이버전스에요 무시무시한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거 걸리면 예, 파동상으로나 기술적 분석상으로나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과하다. 앞으로 진짜 조심하자. 80% 이상 폭락해 버리면 그거는 약도 없다. 예. 폭락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네, 기술적 분석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라 추세론자고 파동론자고 분석론자 예. 예, 이렇게 분석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 참신하게 예, 분석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진짜 생각 잘 하십시오 예, 거의 끝에 와 있다 뭘 보고 시스콜 보고 예. 반명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하자. 살벌하지요, 이 예, 법을 지금도 살벌합니다. 근데 이게 좋다고 와갖고 개들랄 떨면 예, 그거는 아니죠. 어.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겁니다. 언제 내려올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 그래서 그 신호로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음봉, 첫 음봉이 크게 뜨면 그때는 진짜 초긴장하고 조심하자. 6월달이 될수 있고, 7월달이 될수 있고, 8월달이 될수 있고, 아니면 대선이 끝나는 네, 11월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코스피, 이제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도 껄떡대고 있죠. 네. 엄청난 상승입니다. 고점, 저점, 되돌림이 161.8%까지 갔어요. 예를 보면 그럴만도 해요. 왜?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납품하니까. 그런데, 얘도 보면, 엄마무시한 다이버전스, 엄마무시한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과연 갈까? 더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의하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무시한 파동 분석, 20년, 10년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과 같이 봤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자, EWI, MSCI, 한국 ETF입니다. 못 가죠? 여기서 지금 쌍봉, 아니면 삼봉이 생겼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하시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하락에 대한 50% 반등이 나왔지만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그림이 안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고엔 대비. 자, 이머징도 비슷합니다. 하락에 대한 반등 38%까지만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더갈 것이라는, 네. 그런, 운은, 암, 어, 운은 범하지 마시길.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앞으로 상황 보시고요. 실제 우리나라 코스피인데요. 이때가 이제 IMF 때 1989년 고점과 1994년 고점 쌍봉이죠. 그러고 나서 어마무시한 폭락이 나왔습니다. 살벌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이버전스. 자, 고점이 살짝 증가했고 고점이 낮아지는 무시무시한 다이버전스 이후의 폭락 이런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도, 자, 고점이 증가했고, 자, 다이버전스 이후에 폭락이 왔죠. 한번. 네. 그런데 지금 올라왔는데, 어때요? 못 가고 있죠. 확실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 3개월째. 그러면 요게 헤드 앤드 숄더 패턴이 됩니다. 3봉. 그러면 요게 넥라인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2600과 2500고 그 사이에 여기가 붕괴가 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요즘 여기 붕괴되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날아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냉라인을 보니까 살벌하지요. 네,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네 여기까지는 갈 수는 없겠지만 대략 한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어요. 고점 대비 반이냐. 예. 그 다음에 여기 팬데믹 저점이냐. 아니면 천 이하로 가느냐. 그 기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고 기다릴 뿐이다. 뭐를 준비해서 현금을 준비해서 왜 바닥에 오면 쓸어 잠아야죠. 그 역사가 많습니다.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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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째 진행 중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비하고 기다린다. 지금은 먹을 게또 진짜 없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좋은 모습일 것 같죠? 하나도 아닙니다. 완전 떡락 중입니다. 대비하셔요. 특히 삼성전자 지금, 네,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폭락하고 있죠. 500조 깨질 수도 있어요. 네, 이번 달에. 이거 엄청난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총의 3, 4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깨진다? 박살 나는 거죠, 지금. 결국엔 기승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모든 지금 주식 시장의 버블을 꺼트릴 수 있는, 아니면 견인할 수 있는, 그래서 버블 메이커가 누구다? 엔비디아다. 근데 파동으로 딱 보니까, 어유 끝에 다 와있네. 진짜 메롱이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 메롱메롱. 예. 네, 그래서, 자, 삼성전자 500조 붕괴 여부.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예, 네, 이연속 은봉 뜨고 있죠. 거래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안 좋은 신호인데. 예, 지난달에 거래량 증가했고, 이번달에 별로. 예, 팔고 있는 거죠. A파, B파. 그러면 얘 내려온다? 조심해야 되겠죠. 얘도 헤드 앤 숄더. 예, 엄청난, 예, 파동이죠. 파동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 하나, 둘, 셋. 헤드 앤 숄더, 넥라인. 여기 붕괴 얼마? 예, 몇, 얼마냐면, 한 6만 3천원. 65,000원. 요 부분이에요. 예, 요 부분. 그래서 요게 내려올 때 조심 진짜 하자. 언제쯤 내려올지 몰라요. 급하게 내려올지, 아니면 천천히 내려올지, 그러면 넥라인 얼마? 네, 2만원까지도 볼수 있어요. 살벌하지요? 음. 그래서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요렇게 시롱 예. 분, 분석하는 사람 없어요. 예, 잘 보셔요. 지금.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대형주 보시면 LG 엔솔 어때요? 박살 나고 있죠. 근데 네, 여기 저점 이탈 이제 할것 같아요. 예, 네, 잘 보시고 이거 주봉입니다. 예, 네, 쌍바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네, 현대차 아직도 이제 기세가 살아 있죠. 그렇지만 거래량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네, LG 화학 네, 내려오고 있죠. 확실하게 전 저점을 향해서 우리나라 대형주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여기까지는 가겠다. 팬데믹 저점까지. 네, 네이버, 마찬가지죠. 반등을 꽤 했지만, 네.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를 보세요. 똑같죠? 네. 그러고 나서 흥부하다가 다시 폭샥. 어디까지? 네, 팬데믹 저점까지. 간단하죠? 분석이 이렇게 쉬워야 됩니다. 네, 어렵게 하면은 안 돼요. 자, 쌍봉, 짬바. 아, 삼성 sdi, 내려오고 있죠. 여기도 여기 저점까지. 네, 아주 쉬워요. 저점을 만약에 이탈한다? 진짜 빤스런 지금도 빤스런 각이죠. 네, 포스코 붙이, 붙는 거, 세력들이 만들었죠. 에이, 세상에 65%한 달세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에이, 이게 개인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고점에서 올린 사람들 지금 피를 터하는 심정일 거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셀트리온 너무 쉬운 주식. 거래량 터지만 무조건 들어간다. 아싸, 근데 지금 거래량 안 터지고 있네. 보시면 될것 같고, 까까오, 예, 똑같습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각도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네, 대비를 하자는 얘기죠. 지금까지 몇 번에, 몇 개의, 네, 요걸 보면서 못 느낀다? 아, 그러면 주식 접어야 됩니다. 네, 이 상황이 지금 제가 설명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주식이 갈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댕댕이들은 주식 확실히 접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너무나 높아요. 1369원 끝났죠? 그러면 1400원 넘으면요. 거의 금융위기와 IMF급이다. 지금 방어할 여력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진짜 잘 보셔야 되고. 자, 랭코 차트 하락 반동 중에 있고요. 코스피, 코스피 200 마찬가지 반동 중. 코스닥 예, 지금 올, 못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150 폭락 중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확실한 제가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헤드 앤 숄더 잘 보시고 요거 넥라인.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2,500과 2,600. 지금 2,600 들어왔죠. 예, 구름때요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하락했고자엔자 파통으로 반등했죠 끝났습니다 반등 끝자 3개월 지금 머물었죠그 다음에 예, 요 구름대 하단 2372죠 그래서 여기 있는 120개월선 구름대 하단 요 밑에 있는 건 나, 나중에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 다음에 어, 기준선 하고 전환선인데 역전 돼 있는 상태예요 진짜. 일목균형표로 봐도 월봉에서는 완전히 폭망각이다. 예. 후행스팬, 캔들 밑에 이렇게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 아주 지금 위험한. 그래서 제가 파동으로 여기 A파, B파, 이제 킬러 C 작동 중입니다. 내려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예, 1600 고점 대비판.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글로벌 이슈로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는 거래량 보시고, 자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털어졌어요 그러면 킬러 시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 이거야말로 대체양의 시작이다. 근데 이게 정확한 분석이지, 뭐 계속 와갖고, 뭐그더 간다는 돈, 코스피 3천 간다는 돈, 개소리 나고 앉아있고, 예, 그게 말이 되나고요 예 코스피 200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여기 상승할 때의 거래량. 네. 이 거래량이 현재 안 들어오고 있죠. 예. 매수세가 무슨 얘기예요? 상승시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안 좋죠? 완전 폭망 각이죠, 지금. 네. 150더안 좋죠. 네, 쌍봉치고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정리해 놓고 대비를 하시라. 대비를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 주봉 내려오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거래량 증가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패턴 이거 잘 기억하고. 지금, 고점에서, 반등 고점에서 팔고 있는. 예, 지금 몇 주가 지났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일곱. 지금, 칠 주인데, 두달 동안의 흐름. 안 좋잖아요. 거래량 지난주에 엄청나게 터졌죠. 그래서, 요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예, LG 엔솔. 자,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지금, 배터리 다 갔어요. 다 방전되고. SK 하이닉스 고점 찍었는데, 요, 요 놈을 잘 봐야 돼. 엔비디아가 무너지는지의 여부는 요 놈에 달려 있어요. 에스 하이닉스, 그 다음에 쌈바 마찬가지 내려오고 있죠.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선대차 아직 버티고 있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잘 버티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어 요거 LG 화학 계속 내려. 이게 막 흘러 내리잖아요. 그죠? 안 사니까. 네. 특히 누가 많이 팔았어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보시나요? 이때부터 반등 고점서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희망을 접고 완전히 그냥 넉넉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패턴 떴죠? 아까 삼성전자 패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몇주 지난 다음에 두세달 지난 다음에 폭락을 시키죠. 살벌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마찬가지. 각도 똑같은 각도로 내려오죠 그래서 횡, 횡보하다가 자 다시 그래서 얼마나 약하면 하라 A파 B파 다시 폭락하 어디까지? 2020년 여기 저점까지도 충분히 가는 여러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분석만 할줄 알아도 이런 건 충분히 방어가 되더라 에코프로 좋다고 했죠 액명분할 하면 뭐합니까? 계속 빠지는데 살벌하지요. 네, 계속해서 제가 경고의 말씀과 형님 쌍봉, 아웃 쌍봉, 네, 삼성 SDI 마찬가지죠. 1 8만 원까지 오르나 야 돼요. 네, 누가 팔아요? 네, 여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다. 깎아오, 까 깎아주세요, 깎아. 그래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망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잘 통용되는 게 각도론입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보이시죠? 여기 중심으로, 네. 그래서 이 고점 신호는 뭐다 대량 거래와 그다음에 캔들 패턴 너무 쉽죠? 자 횡보하다가 다시 폭만가 네,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주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시장을 계속 낙관하게 되고 시장을 계속 낙관하게 되면 망하는 거다. 네 얘는 월봉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거래량 터지면 3원 먹어요 몇 달래로 어, 몇백 프로. 음.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고는 아니고요. 진짜로 지금, 네,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왜곡해서 여러분들을 쇠뇌시키죠 네. 대형주를 보면 코스피의 미래가 보이고요.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예, 네, 현대차. 얘도 지금 쌍봉이잖아요. 네, 여기, 여기만큼 거래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예, 네, 이게 뭐죠? 가짜 상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현재 코스피의 상황. 그래서 지금 IMF급의 이 폭락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에이, 설마 이게 1000m로 갈까? 이때도 설마 그랬어요. 1000짜리가 얼마 갔어요? 290, 2 7 0군가요 살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네? 이거?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식 시장에 대해서 조심해요. 그래서 제가 분배 전략으로서 뭘 얘기를 하죠? 네. 현금, 그 다음에 실금, 그 다음에 숏. 네. 얼마? 현금 6, 60%, 실물금은 20%, 숏 20%. 이렇게 분배를 하나요. 그러면 현금 60%는 언제 들어가요? 예. 네, 뭔가 바닥. 특히, 여러분이 간단하게 볼수 있는 거, RSI입니다. 여기 풍동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나올 때, 이때 그냥 질릅니다. 뭐, 삼성전자든, 뭐, 코스피, ETF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러면 이때 하락기간 동안에 손가락 빨고 놀 수는, 놀 수는 없잖아요. 숏한20% 정도. 일단, 포지션 구축. 조금 여기서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축을 해놓으면, 네, 요 믿음을 갖고, 최소한 얼마 간다? 자, 1600, 1400, 그 다음에, 예, 1000 이하. 예.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면 돼요. 천, 1600은 왜 나왔냐? 고점 대비 반은 무조건 갑니다. 예.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가. 그러면 요런 시나리오 입고 없고 차이는요. 나중에 이 폭락이 왔을 때 허둥지지 허둥대지 않는다. 그러면 그폭락의 근거는 뭐다? 예. 저 하이닉스, 엔비디아, 시스코입니다. 그러면 이폭락각은 예, 시스코는 얘가 90% 폭락을 했어요. 90% 종목으로.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90% 폭락을 하면요. 예. 여기죠? 얼마예요?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아이 설마. 설마 여기 있잖아요. 예. 이게 뭐죠? 대공황급이고 1929년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 예. 대선 끝나면요. 그 누구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엘만구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립 서비스를 안 해요. 절대로.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시장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열망국그 미친년이 펌핑하고요. 파월도 거기 동조해서 뭐, 어, 큐티를 뭐 줄인 운이 그 개소리하고 있는데, 그거 만약에 잘못되면요. 진짜 역사에 역적으로 남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 그놈의 자리 때문에. 음, 아무튼, 잘 보셔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파동 분석을 이렇게 한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접근하시길. 그래서 유동성 축소 현상이 일어난지만 보면 돼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시면. 그래서 어,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네, 철저히 대비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20년 분석, 10년 분석 이런 거 없어요. 제 채널은 많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 하지 않는 분석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는 조금 참고하시고, 각자 판단에 따라, 예,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빵이 몰빵이죠. 몰빵 잘못하면, 네, 그냥 몰로, 그냥 골로 가는 수 있다. 그래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